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섬기며 봉담중앙교회 당회장인 이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모 사피엔스인데 현생 인류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슬기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슬기로운 인간이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문명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호모 에르티티오라는 말인데 배움의 본성을 타고난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은 배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옥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형태인 이 말씀에서 11절에 보면 배웠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배우다 배웠노라 라는 말을 12절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배웠노니 라는 말은 헬라어로 만나노 라는 말인데 이해하다 라는 뜻이고 배웠노라 라는 말은 미네오라는 헬라어인데 비밀을 전하다 교훈하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감옥에서 이해한 게 있다 배운 게 있다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제발 이것을 배우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배웁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족은 헬라어로 아우타르게스라는 말인데 만족한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어느 환경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만족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많은 걸 갖고 계시면서도 늘 만족하지 못하셔서 욕심, 욕망에 못 채운 마음을 가지고 공허하며 외로워하며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상대적으로는 많은 걸 갖고 있지 못하지만 만족하셔서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 자족을 배운 다음에 본인의 모습을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족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잘 배운 사람의 신앙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의 현재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능력 주시는 이라고 하는 말은 엔디나모라는 말인데 권능을 부여하다, 힘있게 하다, 강하게 하다는 말이고 자라는 말은 호라는 헬라어로 그분이란 말입니다. 나를 힘있게 하는 그분이 계셔서 나에게 권능을 주는 그분이 계셔서 나는 감옥에 있지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한테 잘 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소망 중에 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 있는 사람을 쓰시고 좋아합니다.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고 자족을 배우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서 소망 중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